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좋게나 한 걸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관련 내용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뭐가 있죠? 바로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최종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구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죠? 11월 15일 날 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운명, 이재명이가 맨날 조작이다 뭐 대답이 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재명은 여전히 법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초점을 일사불란하게 지금 검찰 쪽으로 두고 있어요. 왜? 법원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미 유창훈한테 읍소 작전을 두고 눈물 작전을 써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만 들이대 조지는데, 이 검찰의 조지고 있지만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저도 이미요, 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언론계에서 나오는 이재명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냐, 적절하게 그냥 유죄 판결만 날 것이냐,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짜리가 있고 100만 원 미만짜리가 있고, 선거법.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는 뭐 벌금형이 아니고 대부분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가는 게 80%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증교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선거법이 아닌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요거는 이 배지가 날라. 자, 그래서 이 중형이냐 안 중형이냐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위증교사 가지고 벌금형 나온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과거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선거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운명을 논의할 때. 자, 그런데 선거법도, 그래서 이제 이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중형, 예, 지금 여기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는데, 이게 벌금형이 아니고 정말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은 세 가지 경우에 나누는데, 뭐 무죄야, 오히려 무죄 되면 그야말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 논의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만약에 그냥 유죄 100만 원 미만짜리, 요거는 이거 봐라, 이것도 마찬가지 조작 수사, 소설 수사에 방점이 찍힌 이재명의 논리가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의 구형에 맞게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할 경우는 이재명의 운명은 간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법 쪽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요, 요거는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조목조목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재명이 운명 끝났다,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요, 1심 판결, 요즘 재판의 추세를 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은 1심 판결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예, 끝났는데 1심 판결이 지금이야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본래 1심이 6개월 돼 있는데 거의 2년이고,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안 바뀐다, 하나는 빨리 끝난다. 그 다음에는 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났느냐? 아니옵시다. 많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재판만 있느냐? 아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상당하다. 요런 측면에서 볼때 이재명이는 결국 골로 갑니다. 요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 쪽에서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총론이 나왔어요, 총론. 근데 이제는 강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안 올리는,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같은 인간은 어떻게 도대체 윤 대통령 그거 하라고, 이재명이 영창 보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창 보낸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과 김정숙이 영창 보내라고 당선을 시켜줬는데 뭐 하고 있느냐? 요게 제일 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목 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재명이 골로 가는 거하고, 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는 거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말이죠.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이 서민 교수, 단국대 교수죠. 서울의대 나오신 아주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보는데, 아주 뭐 그런 건 무지하게 잤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2주마다 하나씩 칼럼을 쓰는데, 이번에는요, 이재명의 이건 뭐라고 쓰죠? 이런 거를 심리학적 분석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이 DNA가 잘못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 DNA가 잘못된 내용을 아주 칼럼으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짓말의 경우에, 예, 거짓말의 경우에는 모르고, 정말 알고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모르고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 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작심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에는 아예 작심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심의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작심의 강도가 더 세질 뿐만 아니라, 작심의 내용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예. 왜? 지가 사고 리스크 걸, 죄진 게 맞으니까, 그 거짓말 하니까 얼마나 세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반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재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요, 갈릴레오의 이치동설.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법원의 판결, 유죄 판결은 계속 돌아간다. 요게 이제 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요. 요 짧은 시간에, 밤이 깊으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우선 이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과 우의증 교사에 대한 판결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은 이미 구형이 떨어졌어요. 2년으로. 예, 그리고 2년 구형 때릴 때 가중 요인이 6가지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전파성, 그리고 다른 그 사건과의 형평성, 그 이재명이 이미 전과가 있다고 하는 점 등등 반성이 없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 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중 요인을 강력하게 검찰에서 이 재판부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문세 노래까지 들려줬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센데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왜 이게 센데 됐습니까? 그만큼 이재명의 죄를 분석해 보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판사의 판단. 판사의 판단은 통상 절반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을 구형이기 때문에 1년은 때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예. 그리고 배속 판사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법정 구속은 어려울 것이다. 왜? 어차피 법정 구속은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온갖 특검 탄핵하면서 192석을 무기로 삼고 있잖아요. 이거 체포 동의를 해주겠느냐? 절대 안 해준다. 왜? 지금까지 논리가 뭐냐? 전부 조작, 소설, 이걸로 했는데, 요게 체포 동의를 해주겠느냐? 더더욱이 지금 방탄은 강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 실형이 돼. 집행유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가장 센 형, 이렇게 이제 형량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우의증 교사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한 3년 정도 내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1심 판결, 지금 대법원의 이제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2심, 3심에서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1심 판결, 원심을 유지하라. 예. 요게 대법원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3심 가봐야, 더군다나 대법원 가면 이거는 법리심리지,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심이 제일 관건인데, 2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면, 1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나오는 판결, 요런 걸 가지고, 예, 쉽게 얘기하면요, 인사에까지도 반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49명의 증인을 전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이가 좌파 판사는 판사지만은 요 배석 판사들이 견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 지침이 있다. 예. 요러니까 인사에도 영향을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지, 결과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연이가 죄송합니다. 한상진이가 되겠습니다. 한성진이. 한성진 판사. 예. 자, 제가 뭐, 진짜 좀 가끔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한성진 판사가 선거법이고, 김동현이는, 우의증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비록,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법원의
이 반, 이, 자, 이, 뭐, 법의 이 권고사항은 무위반을 했지만, 요게 신중한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좌파 판사지만 좌파적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배석 판사의 견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러한 걸로 볼 때는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심 판결이 유지가 된큰 사건의 경우에 조국 재판, 정경심 재판, 그 다음에 MB 재판, 박근혜 재판,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뀐 게 이재명 재판에서 바뀌었어요.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 뭐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친형 강제 입원한 거. 이거 거짓말 했는데, 예. 요게 대법원에서 살아났어요. 1심, 2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살아났어요. 요게 왜 살아났냐? 이거는 아주 특수 공작. 김만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김만배와 권순일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 쪽에서 아주 일관된 얘기가 절대로 대공원에서 못 살아났다. 그랬는데 그때 권순일이가 살렸잖아요. 예. 소수 의견을 갖다가 다수 의견으로 바뀌었는데, 미국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TV 토론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연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예. 페이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런 매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기를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적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에,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지침으로다가 지금 항소심 이런 데서는 바꾸지 말고 1심 유지하라.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현 1심 판사 김동연이가, 저 한성진이가 말이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리고 좌파 판사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강규태도 마찬가지고, 예. 요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특히 한성진의 경우에는 판결에는 별로 좌파적 성향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걸로 보면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중형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지금 이재명의 운명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선거법의 경우에는요. 6개월, 3개월, 3개월로 딱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지금 49명을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갔다고는 하지만 2심의 경우에는 1심에 대한 반성, 1심에 대한 그 재판이 지연이 상당히 세게 됐던 데 대한 국민적 비판, 이걸 알거 아니냐. 그래서 2심은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다. 왜? 추가적으로 부를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다. 1심에서 꼼꼼하게 다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봐야 몇명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재판을 지연할 명분도 다 없다는 것이고, 1심에서 너무나, 그야말로 살라미 전술에서 다 써먹었으니까. 그럼 30은 어떠냐? 30? 이거는 더군다나 법리심이니까 더 빨리 확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조이대가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이두 개의 재판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럼 영원히 사법 리스크가 없게 되느냐? 천만에 맞소. 더 엄청난 사건. 시간은 걸리겠죠. 문제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쪼개기 재판을 하라고 하는 해당하는 검찰의 이런 요청. 그래서 쪼개기 재판으로 검찰이 공문화 시켜서 요청을 강하게 하라. 예.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검찰은 거기까지 안 가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김동연이 가고 있는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통칭 대장동 재판이지만 거기는 대장동도 들어가 있고 제일 큰 사건이 대장동이죠. 백현도 들어가 있죠. 성남FC 들어가 있죠. 예. 우이대 들어가 있죠.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어마어마, 이거 징역 30년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기징역도 갈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재판은 뭐냐? 바로 무서운 신진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10월 말부터 이제는 쫙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다. 두 개의 재판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재판. 그러면 이걸로서 검찰의 수사가 끝났느냐? 아니. 네 번째 요인은 검찰의 수사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냐? 여러분들께 제가 맨날 말씀드리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자동 호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자동 호텔 사건. 예. 정자동 호텔. 요거는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이를 칼을 갈았던 강백신 부장검사를 성남지청에 차장검사로 갔다가 전보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 강백신 검사가 사실상 수사는 다 끝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이원서희가
이거 수사를 받는 바람에 기소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 기다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사가 다 끝난 것이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민이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법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법카. 이거는요, 김혜경이하고 배소연이하고 공동 피의자로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좀이 수사, 지금 이재명이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혜경이는 응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이재명이는 아주 참 이런 강심장. 야, 아예 서면 진술서도 안 내고 있잖아요. 서면 의견서도 이런 문제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걸리는 게 배소연. 배소연은 또이 불륜설까지 걸려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내 봉급이 3억밖에 안 되는데 80억 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부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 차명 계좌 의혹이 있어서 요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3조 4조가 나오고 있는, 예, 3조 4조원의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 의혹. 예, 요것도 이미 불법 경영활동을 통해서 26억을 벌어먹었다. 이게 26억을 벌어먹었는데 이게 저 혼자 먹겠어요? 이거 코나아이 다 망하는 회사. 마이너스 회사를 갖다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도록 만드는 준 장본이 누군데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다른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코나아이가. 자, 그래서 코나아이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나아이 본사까지 영등포에 있었죠. 예, 압수수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소윤의 이 차명 재산에 대한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코나아이에 대한 수사도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카, 그다음에 차명재산, 코나이, 그야말로 쌓이고 쌓인 게 지금 이재명의 추가적인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불행하게도 이 이재명이 방탄.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말이죠, 위증교사나 선거법에서 이 중벌이 처해지면 이제는 이 방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고, 2심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3심은 재판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고, 예, 4개 재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사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런 걸로 본다면 이재명이 왕국.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황제.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칼럼이 좋은데요. 이 서민 교수, 단국대 교수가 매 2주마다, 아, 그러니까 격주마다, 매주가 아니고요. 격주마다 지금 예, 조선일보에 아무튼 주말 요 코너에 글을 쓰고 있어요. 요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사필 귀정의 순간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귀에 꺼진 말에 귀재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나가겠느냐? 이거 사필 귀정이다 이거죠. 왜냐?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요 선거법,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심하는 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읽었잖아요.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소설 쓰고 있다. 소설 쓰고 있지만은 사필 귀정이다. 예.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소설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민 교수 볼 때는 좋아하시네. 너는 사필 귀정이야. 네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는 기획적으로 거짓말하는 인간이잖아. 네 재판 전략 우리가 다 알아. 제대로 더 걸렸어. 요런 칼럼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핵심. 제가 볼 때는 뭐이 국어시험 본다면 저 같으면 우리 글의 요지는 뭔가요? 딱 그러면 제가 그렇게 써요. 예. 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이요. 칼럼이 굉장히 좋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뭐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논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뭐 서민 교수, 뭐 신문에 칼럼 쓰신 분들 다잘 써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선요, 자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항상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예, 거짓말을 안할 수도 없는데, 안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할 적에는 거짓말인 줄 모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거짓말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고, 살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대목은 이재명이고, 그래서 거짓말인 줄 모르고 말할 당시에는 말했는데 거짓말이고 발견된 거. 이게 이제 김대중의 정계 은퇴.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이제 무능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밑에 부하들이 써준 대로만 읽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 하다가 걸려 들어갔고, 결국은 정권을 뺏긴 요런 상황이 됐는데, 요런 저 DJ, 그 다음에 요런 문재인과 전혀 다른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인들은 이제 거짓말하면 이제 거덜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게 통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다가 망한 사람이 닉슨 워터게이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할 때는 진심인 줄 알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딱 봤더니 거짓말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92년도 대선에서 YS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68세였는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예, 정계 은퇴.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와서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92년도 정계 은퇴만 하더라도 나이도 60, 예, 그 당시에 68세였기 때문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요. YS가 됐으니까. 군부 독재가 종식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투쟁할 민주화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거 맞아. 예. 그런데 95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딱 승리하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복귀의 변이 뭐냐?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야가 제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계 복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제 대통령까지 된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계 은퇴를 말할 당시 DJ로서는 자신이 진짜로 정치판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DJ가 정치 9단, 100단인데, 예, 참말로 떠나겠겠어요? 예, 앞이 안 보이니까, 아니, 나 떠날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너 실제로 이제 서민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야, 정말 끝났고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래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발언이거든요. 문재인. 말할 때는 진심의어가 될 만한데,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태평이 상했다.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지도록 만들겠다. 요게 이제, 예, 그 취임사에서 당한 말인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본인이 문재인이가 볼 때는 워낙 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무능해가지고, 취임사를 써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보좌진 취임사 써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읽기만 한 거예요. 읽기. 예.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은 무능을 깨달을 만한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사에 나온 말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야. 요렇게 순진하게 바보같이 생각하고 그대로 쫙 읽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정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됐고, 거짓말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까지 벌이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아주 이게 이 문재인 설명이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이나 또 DJ나 또 닉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예 작심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획 거짓말이라고 하네. 예.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 거짓말, 나이가 들수록 이 거짓말에 능숙해지기 마련인데, 이재명이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좀 달라. 아예 말이죠. 처음부터 작심하고 거짓말을 정치 시작하면서. 그래서 2002년대 정치에 들었을 때가 38살이었는데 맨 먼저 한 것이 KBS 검사 사칭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과 일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딱 됐으면 이제 반성했고 이제 거짓말 그만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널려있는 거 아니에요. 11개 범죄.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범죄 은닉에는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 있지만, 문제는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이 탄력이 난다는 겁니다. 탄력. 왜 거짓말이 탄력이 안 나느냐? 순발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즉흥적 거짓말을 하고, 긍정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스택이 꼬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선고가 임박해서 지금 내 선거법 같은 경우 2년 구형 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가느냐 궁금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이제 이재명이 이게 이 문제는 바로 다음인데 뭐냐? 거짓말로 해도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재명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리고 대중 수준도 같이 추락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청담동 술자리, 계엄령 준비 같은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에 이를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있는 한 정치의 정상화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이가 한말 때문에 그나마 기득하고 다행스럽다고 보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만든다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시 다 사필 귀정할 것이다. 요렇게 한말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래서 그의 바람처럼, 이재명의 바람처럼 사필 귀정의 순간이 오길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글잘쓴것 같아요. 예. 사필 귀정의 순간이 오죠.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이거 주어만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사필 귀정. 이재명이가 사필 귀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번 알게 되는 그 운명의 시간은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